장난 아니잖아. 성공평. 와 말도 안 돼. 외톨이야 2부의 경우 6억 원. 네. 아 오늘 기가 막혀. 오늘 딱 저번 주랑 딱 반대네요. 야 장혜진 선배님 미스터야. 아,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장혜진 언니가 이 노래 부른다고? 따라리리리리리리리. 네, 선생님 좀 추워서. 당연히 도전이죠. 카라의 미스터 맨 처음에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곡이. 와, 내가 이런 곡을 받아서 락적인 해석으로 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곡 중 하나인데, 스타일이. 저는 이제 곡을 받으면 발라드, 슬픈 이런 곡들 위주로 작곡하시는 분들이 주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편곡이긴 한데 저로서는 굉장히 도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댄스 가수의 노래를 내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묘사를 해보면 어떨까가 시작이었고요. 그게 이효리 씨잖아요. 이효리 씨의 6억원은 아무래도 섹시하고 또 귀엽잖아요. 제가 그렇게는 못 따라갈 것 같고요. 저는 좀 화끈하고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저에게 좀 존경하는 여자 가수들 중에 박민경씨. 공연장에서 이제 막 이렇게 헤드뱅잉도 하고 뭐 이런 무대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한번 언젠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무대를 통해서. 이제 이것도 저한테는 또 틀을 깨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히든카드를 준비했거든요. 그걸 한번 실현시켜보려고. 아, YB 2단 건반. 2단 건반이다. 저거 나오면 등수 떨어져. 등수 안 좋았어. 2단 건반 나왔다. 아, 조금 안심이 간다.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을 할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이 노래가 제 역할에 있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계속 속으로 부르고 싶다. 뮤지컬 하는 내내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수희 선배님의 남행열차. 가사가 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남행열차 속에도 굉장히 큰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또 땀샘 차잖아요. 이 곡 보면서 또 땀샘. 생각보다 아이돌이. 굉장히 예쁘고 좋은 곡인데 새 가수. 야, 새 가수가 아이빌립. 예, 아빌립.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어렸을 때 제가 가수 시작했을 때 정말 좋아했던 가수 그 곡들이 신승훈 씨 선배님 노래들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